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7회 위험물 기능장애 최종 합격한 부산에 거주하는 47세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1년 중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만 빡빡하게 일하는 특성상 4월에 1차 필기와 6월에 2차 실기에 저에게 주어진 그나마 여유로운 시간에 열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시설 관리사를 목표로 위험물 기능장을 공부하게 되었고, 6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면서 합격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 기쁩니다. 현재 직업상 프리랜서라 안정적이지 못해 더 늦기 전에 안정적인 직업을 고민하다가 서점의 여러 수원 분야를 이리저리 보다가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전문 직업을 알게 되었고, 응시 자격 등을 보다가 위험물 기능장애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부족해 해당되어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위험물 기능 시험에서 저는 줄기율표라든지 각유별, 위험물 등의 특성은 나름 고등학교 때 화학을 선택하느라 완전히 낯설지가 않아 재미도 있고, 특히 1류부터 6류까지 각 특성한 교재를 바탕으로 나만의 표를 만들어 반복해서 외우니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 시설 기준이라든지 소화 설비 단어는 글로 이해하려 하니 꽤 시간도 걸리고 이해가 잘안돼 지루하고 외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타 교재의 그림이나 사진표 등을 활용하여 교재의 내용과 대조하면서 접근하니 기억도 오래 남고, 처음에 자료 등을 찾느라 시간이 걸리지만 정리 이후에는 관련 문제 등을 풀때 자신감이 생기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시중의 교재들이 대부분 양이 많아 다 암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강의를 1회독한 후각 단원별로 요점 정리를 한 후에 여러 번 수정해서 A4용지 한 장에 볼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방대한 양의 공부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전체 해독실을 빨리 여러 번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1회독을 하여 위험물 기능장은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파악한 후에 처음부터 각 단원씩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 내용을 체크해두고, 각 단원마다 체크해둔 내용을 다시 따로 정리해서 공부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1류, 6류별 성질과 관련 반응식 등을 표로 정리해서 정리해둔 게 아주 유용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은 1차 내용이 2차에도 반복되기 때문에 1차 때 시간을 두어 2차 대비용으로 정리를 잘 해두면 2차 공부하기 훨씬 수월해지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여승훈 교수님께서 중간중간 각 단원별 중요 암기 내용을 두문 글자로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재밌었습니다. 각 유별 혼합 금지에서는 524, 42361, 일반 직업소 특례 기준의 10번만 절 10번 보충하세요 음료 등 기억이 오래 가고 쉽게 암기되어 시험이 끝난 지금도 입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1년에 두번 기회가 있으니 라는 마인드를 바꾸는 것부터 해야 할듯 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기회는 10번이라도 날아가 버리지요. 저는 1차 필기를 더 열심히 시간을 두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위험물 기능장은 1차, 2차가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1차 때한달 남겨두고 기출 문제만 달달 외우거나 그러지 말고, 최종 목표는 2차 실기이므로 각 단원별로 간략하게 나만의 정리 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때 열심히 하면 2차 실기를 해보시면 다가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이 소방 쪽이 아니라서 소방시설 관리사를 위해서는 위험물 기능장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위험물 기능장에 응시되는 자격이 되어 운이 좋았네요. 누구나 공부하면서 슬럼프를 옵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되 오래 가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공부가 힘들 때 교재는 덮고 중요 파트인 1류에서 6류를 정리해 놓은 A4 한 장만 보고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때로는 서점에 가서 미리 소방시설 관리사 교재를 훑어보면서 마음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절대 시간이 많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5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한 방에 합격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배우락 위험물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